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을 열라고 말을 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말고 돈만 내라는 거죠. 하지만 대화를 잘한다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이 들어서도 사람 가리지 않고 세대를 넘나들며 누구와도 재밌게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의 비결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까지 필요 없고 자녀들과만이라도 대화를 잘하고 싶으시죠? 그 비결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화 잘하는 기술, 대화법,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얼굴 표정을 어떻게 해라, 눈을 어떻게 둬라, 손짓은 어떻게 해라, 앉는 자세 등 뭐 주로 스킬에 대해 알려주는데 대화를 잘하는 진짜 비결은 스킬이 아니라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극한 표정, 손짓, 앉는 자세 그리고 뜬금없이 외워서 풀어놓는 유머 몇 마디로 대화를 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나이 들어서 외면당하지 않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누구와도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의 비결 첫 번째, 마주 앉은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준다. 아무리 어린 사람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할 때라도 자신이 상대방의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동등하게 대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대화를 잘하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을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고 내려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자꾸 가르치려 들고 나무라게 되고 잔소리를 늘어놓게 되는 겁니다. 자식들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부족하고 못마땅해 보이는 이유는 지금 나의 시선으로 자식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자신이 그 나이였을 때를 생각해보면 하나도 나무랄 구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그 찌질했던 자신보다 아이들이 훨씬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동등한 자리로 내려와 눈을 맞추면 대화는 재밌게 이어집니다. 세상 누구와도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의 비결 두 번째, 답을 주려 하지 말고 질문을 해라. 세상 좀 살았다고 자꾸 답을 알려주려는 욕심이 대화를 가로막습니다. 솔직히 그것 정답도 아니잖아요. 아닌 거 알면서도 답이라고 내미니 상대가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를 재밌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질문을 이어가면 좋습니다. 자식들과 대화할 때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자잘하면서도 재미있는 문제거리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거 꺼내면 머리 아파서 안 되고요. 자잘한 것으로. 그러면 도와주고 쉽고 또 주제도 가볍고 재밌으니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세상 누구와도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의 비결 세 번째, 마주 앉은 사람에게 집중한다. 이런 어색한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상대방과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고 갑자기 뚝 몇 초간 끊어져서 서로 어색했던 그 순간 말이죠. 그 짧은 순간 만감이 교차합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무슨 이야기를 꺼내서 이 순간을 모면할 수 있을지 궁리도 하게 됩니다. 이야기가 잘 이어가지 못하고 대화 소재가 빈곤한 것은 마주 앉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마주 앉은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반응해 주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상대방의 관심사가 무엇이며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런 것을 잘 캐치하는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관심 있어 하는 얘기를 대화 주제로 삼는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야기가 재밌어서 자리를 뜨지 못하게 할걸요 아마. 세상 누구와도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의 비결 네 번째,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다. 꼭 누구랑 이야기를 하면 싸움하듯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가르치려 들고 설득하려고 하고 또 강하게 맞서다가 뜻대로 안 되면 냉소적으로 비아냥거리기까지 하죠. 대화를 가르치고 설득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들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대뜸 야 여기 와서 앉아봐라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식들로서는 등에 땀이 확 솟아나는 순간일 겁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가 잘 될 리 만무죠. 처음에야 조심조심 하다가 결국엔 또 가르치려 듭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의 머릿속에는 나이 든 사람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고 얘기를 하더라도 짧게 끝내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주장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되레 잘했다 재밌었겠다 이러면서 호응을 해주죠. 세상 누구와도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의 비결 다섯 번째 마지막 자의식이 넘쳐나지 않는다. 남을 보면 자기 얘기하고 싶어 안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알아줬으면 싶은 것이 있을 거고 또 자랑할 게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자랑질하고 싶어 입이 간질거리는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점점 더 자랑을 늘어놓을 사람들을 잃게 됩니다. 사람들이 피하기 때문이죠. 자랑질과는 내용상으로는 정반대편에 있지만 자신을 비련의 주인공이냐 하는 사람과의 대화도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자의식이 넘쳐나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인데 이래가지고는 사람들과 대화는커녕 피해야 할 사람들 중에 들어가기 딱 좋습니다. 대화를 잘하면 친구 사이, 부부 사이, 또 가족들과의 사이도 좋아집니다. 모두와 대화를 잘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첫째, 마주 앉은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주고 둘째,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질문을 하고 셋째, 상대방에 집중하고 네 번째, 자기 주장하지 말고 다섯 번째, 자의식이 넘쳐나 자랑질과 비련의 주인공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대화의 달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비결만 잘해도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 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